약간 부순볼.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반대 건설. 박혜민이 어렵게 받았고 언더토스. 메가의 쳐내기 시도. 지하 쪽 향했고 메가의 스파이크. 네. 코트가 뚫릴 듯 때렸던 메가. 강력했어요. 네. 염혜선이 받고 메가의 스파이크 득점. 일단 따라붙습니다. 23대 24. 정관장이에요. 그렇죠. 점실 관리가 필요합니다. 7개의 점실이 있었습니다. 박은진 서브. 구민주가 받고 1세트 끝내나요? 하지만 받았어요. 듀스 기회. 메가 듀스 기회. 하지만 받아 올렸고 2단 리파이 처리. 어렵게 받고 염혜선이 올린 볼. 메가 듀스를 만드는 정관장. 메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쭉 뛰어오면서 그러면서 외발로 점프도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 연결됐습니다. 조금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메가 선수가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양현이 가운데 쪽. 그러나 공을 날리는 염혜선. 메가 다시 만듭니다. 하지만 넘어오지 않았고 리파이의 스파이크 블로킹. 막고 나가면서 블로킹 득점. 하고 박은진 선수 두 명의 브로커가 떴기 때문에 아주 촘촘하게 벽을 치고 김연경이 커버했고 오만 스파이크 유효 블로킹. 지하가 받았습니다. 박혜민 김연경 디그 붙은 볼. 그러나 네 정우영 씁니다. 그렇죠. 정신적 지주의 대결. 염혜선 어디로? 내가 같이 내가 내 네. 맞고 나갔군요. 네. 세트포인트 정관장. 맞았다는 판정이고요. 예. 맞고 나갑니다. 세트포인트의 정관장. 박은진 서브. 서브 길게 위파이 받고 어렵게 언더토스. 오마가 하지만 어렵게 위파이 2단. 김연경 높게 짧게 처리. 이소영 염혜선의 백토스. 메가 지아가 지금 약간 흔들렸고 내가 후위에서 날카롭군요. 네, 거의 도움닫기 없이 제자리에서 뜨는 듯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굉장히 좋은 각도 그리고 또 빠른 스윙을 갖고 좋은 코스로 공격을 해줍니다. 예. 윗파이의 서브. 다시 속공 맞불. 팬티엑 수비. 오마의 강타가 염혜선 받고 노란 2단. 후위에서 메가. 그리고 지하의 서브. 날카로운 서브. 위파이가 잘 받고 정준 스파이크 받아 올리는 노란. 허더토스로 메가 네트 맞고 갑니다. 4대4 동점의 3세트. 정준 길게 지하 받고 염혜선 달려나갑니다. 연타. 아하! 메가의 연타 득점. 우선 볼티였어요. 보시죠. 아. 노란 받고 5대5 동점. 메가의 스파이크. 지금은 내 느낌에 정관장의 여덟 번째 선수는 고이진 감독 같은데요. 반대건설. 박혜민 받고 다시 메가에게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네, 메가 선수도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해주네요. 정관장 입장에서 조금 신이 덜 나고 있죠. 네. 백토스로 메가의 스파이크 안고 떨리면서 추격합니다. 오늘 양팀 감독의 목마름을 앞서는 현대건설. 박혜민이 잘 받고 메가의 스파이크를 자 안고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연세는 메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나연세 선수는 좀 늦게 들어갔어요. 염혜선 서브. 이동 공격 하지만 1인 블로킹. 어렵게 위파이 넘어갑니다. 메가 대각선. 네. 오랜만에 듣죠 메가. 메가 선수 앞에 불어섰습니다. 동점 허용한 강성현 감독 작전 시간. 노란 리베로 염혜선. 시간차로 박혜민 위파이 받고 위파이 바빠요. 위파이 블로킹. 이번에 반대로 막아내는. 아 위파이를 바로 막아내는 메가. 양팀이 부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효진과 정호영.
속공으로 받았어요.